리우의 2분 스카우팅 리포트 고고!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 대망의 1픽 올랜도 매직의 선택을 받은 듀크 대학교 출신 파울로 반케로입니다. 멀리서 보면 피지컬이 더 커진 케이드 커닝햄이 연상되는 그는 이번 드래프트 1, 2순위를 다투었던 챗 홈그렌과 자바리 스미스를 제치고 깜짝 1순위로 선발되었죠. 반케로는 무려 대학교를 1년만 다니고 NBA로 직행했을 만큼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무대 최고 중 하나였고 2002년 11월생으로 아직 만으로 20세가 되지 않은 정말 어린 나이의 보석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m 8cm 113kg의 굉장히 탄탄한 체격을 갖춘 파워포워드지만 부드럽고 정교한 후더크로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키는 깔끔한 공격력이 최대 장점인 반케로는 빅맨들에겐 너무 빠르고 유연하며 가드들에겐 압도적인 파워로 득점을 창출합니다. 특히 반케로의 최대 공격 무기는 스핀 무브인데요. 물 흐르는 듯한 스핀 무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수비수를 벗겨내고 가볍게 득점을 올리는 게 일품이죠. 기본적인 1대1 능력뿐만 아니라 점퍼에 3점슛까지 가능한 슈팅 레인지를 갖추고 있어 요즘 NBA 트렌드에도 안성맞춤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레이메이킹까지 가능할 만큼 패싱력도 괜찮고 코트 비전이 탁월하기 때문에 포인트 포워드의 대표주자로 언급되는 세크라멘토 레전드 크리스 웨버와도 비교되곤 하죠. 또한 볼 핸들러로서 픽앤롤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센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공격에서는 토탈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반케로에게도 역시나 단점은 있는데요. 먼저 수비력이 약합니다. 분명 또래들보다 믿음직스럽고 탄탄한 체격을 갖고 있지만 가끔 수비 집중력이 약해져 자신의 마크맨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사이드 스텝이 다소 느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슈팅 레인지는 길지만 3점 슛에서의 기복도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죠. 대학 시절 33.8%의 3점 슛 성공률은 빅맨 치고는 괜찮다 싶은 수준이나 탑에서 던진 3점 슛은 4개 중 1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어중간한 트위너가 되지 않으려면 분명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드래프트 1순위에 빛나는 듀크대 출신 파울로 반케로를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2분 스카우팅 리포트 끝!